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올 한 해는 2월 이후의 시간들이 뚝 끊겨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린 느낌입니다. 결코 행복했다 할 수 없는 한 해였지만 그렇다고 꼭 불행했던 것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며 불평불만할 일도 많았지만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찾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주님과 가까이 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시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함께하며 우리의 일상은 깨어졌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싹텄으며 불안감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잊은 지 오래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며 믿음까지 흔들리는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도우시고 교회를 나오지 못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또한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나 홀로 겪는 고통이 아니라 함께 이기고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에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